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와, 저희 이웃집에 있는 목베기룡인데요. 아주 화사하니 너무 이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산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활짝 핀이 목베기룡이 제 눈을 아주 호사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많이 바뀐 게 그전에는 예쁜 거 이렇게 보면 뭐 사진을 한장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눈에 담아놓기만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머, 이렇게 예쁜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 보여드려야 돼. 이러면서 그냥 남의 집 담벼락인데도 막 카메라 들이대고 영상을 찍는다는 거죠. 아, 물론 프라이빗한 남의 집 울타리 그 안쪽을 넘어서 찍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쁜 거볼 때마다 좋은 거볼 때마다 찍어놓다 보니까 영상이 한두 끝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영상도 벌써 1년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거든요. 이렇게 꽃피면 꽃폈다고 꽃이면 꽃졌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차곡차곡 찍다 보니까 벌써 사계절이 또 훌쩍 지나고 다시 새롭게 꽃이 피는 여름이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년 여름부터 차곡차곡 시즌별로 찍어 놓은 목베기룡의 1년치 영상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쯤에 제가 이 목베기룡을 보면 꼭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한곡 불러놨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눈퍼렁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화사한 모습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는 멋진 목베기룡 또는 배롱나무라고 불리는 이 아름다운 나무의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가을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한여름에도 짱짱하게 피어있던 목베기룡의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느 꽃과는 다르게 이게 꽃잎이 시들면서 떨어지고 흩날리는 게 아니라 피어있던 그 자리에서 마치 드라이플라워처럼 서서히 말라가면서 수많은 씨방을 맺게 되는데요.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구슬들이 모두 씨방입니다. 나중에 이 씨앗들이 다 엉글면 이 씨방이 탁 터지거든요. 그때 채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몇년 동안 이 길을 산책하면서 그 사이에도 이 목베기룡의 씨앗들이 터져서 밑에 막 흩뿌려져도 제가 요거를 씨앗을 받아서 심어볼 생각은 사실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씨앗 번식으로도 정말 잘 되는 게이 목베기룡이라고 하더라고요. 요번 가을에는 채종을 조금 해서 씨앗도 좀 심어보고 이왕이면 길러서 꽃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마 씨로 뿌려서는 수년 걸리겠죠? 꽃 풀려면? 자, 이젠 LA의 겨울입니다. 목베기룡은 꽃이 석 달하고도 열흘,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이름도 목베기룡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름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태에 비하면 겨울에는 잎까지 다 떨궈가지고 가지만 앙상하니 남아서 스산한 분위기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LA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새순을 또 돋고 푸릇푸릇해집니다. 이렇게 새순 막 나올 때 이때 삽목을 하면 삽목률이 또 높거든요. 제가 요즘 삽목병에 걸려가지고 모든 가지란 가지는 다 한번 흙에다가 꽂아보거든요. 제가 다음 봄에는 이 목베기룡도 한번 삽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름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슬슬 꽃봉오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LA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6월부터 9월까지 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7월달이 목베기룡에게는 최고 아름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목베기룡도 작년 7월에 만개했을 때 찍어놓은 거고요. 지금 이 영상도 바로 지난 7월에 찍어놓은 영상이에요. 편집이 늦어서 늦게 올리지만, 암튼 꽃은 백이롱이라는 이름값 하듯이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목베기롱은 지금 보시는 이 분홍 색상의 꽃도 있지만, 붉은색 꽃,
흰색 꽃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붉은 꽃, 흰 꽃 모두 촬영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어딜 다닐 수가 있어야죠. 제가 다음에 다른 색상 꽃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영상 앞전에 이 목베기록만 보면 연상되는 노래가 있어서 불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혹시 저랑 똑같은 노래를 연상하고 계신 구독자분이 계실까요? 아마 알고 계신 분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댓글 남기신 거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제 구독자층이 연령대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것처럼 정말 신통력 있게 알아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연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암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노래 나오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눈퍼렁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 가며 산재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 한금맹세 봄날